이게 무엇이요? 양화대교가 혼이 보이는 한강에서 요상한 옷을 입고 파도를 타는 한남자. 그 한강에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타? 한강에서 파도를 타는 남자 김원길 씨. 어떻게 이거는 수상 스키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뭐 어떻게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에서 이렇게. 서핑 때 필요한 건 이 보드와 아저씨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환상이요. 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뒤로 몰아치는 파도. 아하, 바로 인공 파도를 만든다는 말씀? 만드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강에서의 파도 타기를 선보일 시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끈도 없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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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씨에 맨발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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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어머 의상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특별한 아저씨의 서핑. 오. 출발과 동시에 중심을 잡아보는데 출발하면은 아니 비틀비틀 거리는 게 보는 사람도 긴장되게 만드네. 그러네. 중심을 잡는 데 성공. 오 섰다 섰다. 그리고 약하게 잡았다. 한손으로 한손으로 파도 위에 몸을 싣고 서핑을 하기 시작. 어머 어머. 이야 지대로구만. 아 이렇게 오 이때 엄마 껏줄을 놔도 괜찮은 거예요? 오, 야, 걱정은 부드럽 내시라! 이렇게 타야 보험이 난다고. 아, 마치 다리와 보드, 파도가 한 몸인 듯 말 그대로 물 만났다! 아니, 파도 만났다! 아주 짜릿하겠는데요. 파도의 움직임을 읽으며 다리로만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 중심을 옮겼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선 배의 무게가 관건. 이 돈가리에 물을 넣어 배를 무겁게 만들면 한쪽으로 기울면서 파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게 이제 비밀의 무기. 바로 인공 파도를 만든다는 장치. 장치를 달지 않고 달면 파도가 낮게 생기지만 이런 마법의 장치를 달고 달려주면 반달 모양의 파도가 높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핑하기에 안성맞춤이 된다는 것. 모양과 파도 높이랑 완전 차이가 나죠. 마치 춤을 추듯이 물살을 즐기는 아저씨.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신난다 신나. 아저씨 기분만큼 신나는 음악이 나오자 더 이상 흥을 주지 않았어. 이제 합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쇼핑과 댄스의 콜라보. 여유가 많이 생기죠. 타이밍이란 이런 것. 기가 막히게 관객들까지 등장. 신기해요. 모든 걸 끝내자는 생각으로 찾았던 한강. 우연히 서핑을 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하고 싶은 용기와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내가 옛날에 뛰어내리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저를 옛날에는 내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것. 거기서 즐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럽니다. 지금 표정이 너무 밝으시니까 지금. 인생은 일이 전부가 아니라 재밌는 걸 하며 즐기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아저씨. 피어난 에너지가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아싸! 반짝이는 한강처럼 오늘도 빛나는 그의 도전 정신. 아저씨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